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더라.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이제 배경은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이 앞에 내용이 그랬죠. 그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소식을 전해줬고 엘리사벳도 이미 아이를 가진 상태다 라는 소식을 전해줬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어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습니다. 네, 근데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동네하고 마리아가 살던 나사렛 동네하고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뭐 며칠 걸려서 갔는지, 혼자 갔는지, 둘이 갔는지. 마리아 이 내용상으로 보면 마리아 혼자 갔잖아요. 혼자. 네. 그 당시 교통 수단이라는 게 뭐 별별 별차는 그 뭐야 뭐 마차 같은 게 있을지 몰라도 얼마나 걸렸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그런 정보를 안 해주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쓸데없는 거라는 거지. 여기 나와 있는 것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사건 이야기로만 보게 되면 사람들이 상상을 합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는데 얼마 걸렸을 것이다. 추측을 하고 산동네라고 했으니까 거기 가기가 만만치 않았을 거다.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지만은 성경은 항상 어떤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한 그런 책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사실을 통해서, 일어난 사실을 통해서 의미를 찾는 게 더 중요해요. 의미. 그러니까 성경에서 문자적인 이 말씀을 보면서 의미를 찾아야 돼요.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그게 주님을 만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왜 기록해야 할 만한 것도 기록을 안 하고 또 기록하지 않아도 될 만한 것들은 왜 기록했을까? 이런 것도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죠. 그런 문제들이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39절 보면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유대 한 동네에 있는 누구에게 누구라는 얘기는 아직 없죠 여기에. 예.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글을 쓴다면 어떻게 쓸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내가 마리아라면 나는 유대 한 동네로 갔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여기 보면 이때에 일어나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일어나. 그럼 일어나지 그러면 앉아서 가나? 이건 쓸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갔다고 해도 되잖아요. 일어나. 빨리. 빨리. 굉장히 빨리. 그 다음에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산골로 갔다라는 거죠. 그 당시 뭐 추측을 하게 되면은 해안가에 있는 산맥 산들이 많이 있는 그런 동네일 것이다라는 정도로 추측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단어 하나를 살펴보면 여기서 하나님이 의도하는 말을 알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면 이때에 마리아가 그랬는데 이때는 언제예요? 천사가 마리아를 만나고 천사가 돌아갔잖아요. 돌아갈 때 천사하고 이게 대화 중을 대화 내용을 보면 마리아가 이제 이게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는 상태에 있다고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났을 때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이렇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일어났다고 하는 단어가 아니스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굳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앉았다 일어났다라는 의미보다도요 병자가 일어났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일어나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고요. 일어났다는 것은 전에는 병자였는데 이제 나음을 얻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 자체가 어떤 상태에서 고침을 받은 거예요. 병자에서 세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빨리 산골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 빨리라고 하는 단어도 스푸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빠른 걸음 빨리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스푸네라고 하는 단어는 열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나면은요 내 속에서 열정이 일어나요. 열심이 일어나요. 새로운 열심이 일어납니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마리아거든요. 우리가 마리아인데 고침 받으면 이런 열심이 일어난다니까.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빨리 열심, 진심으로 뭐 부지런하게, 간절하게 이런 의미가 다 숨어져 있어요. 산골로 갔다. 이 산골은 오레이노스라고 하는데 이 산악지대를 말하거든요. 그 문자적으로는. 그런데 이 산골은 산 하면은 뭘 상징하냐면 항상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계신 곳. 그렇지만 산이라고 했을 때 누가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거기에 누가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산은 정해져요. 의미가 달리 정해진다고요. 신의 산이냐 시온산이냐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지금 산골에 살고 있는 누구예요? 엘리사벳과 사가랴잖아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할 게 뭐가 있냐면은 성경의 인물들을 표현할 때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사람대로 구원의 과정이 있어요. 그걸
그걸 표현해주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어떤 스토리상에서 그 인물이 차지하고 있는 어떤 역할을 또 동시에 말을 하거든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세. 모세가 율법의 대명사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 모세가 구원을 못 받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자신은 구원받은 내용이 분명히 있어요. 있지만 전체적으로 의미하는 모세의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표현한다고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잘 좀 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큰 틀에서는 뭘 상징하고 있냐면 율법이죠. 그리고 그 율법의 자녀가 된 아들이 되는 요한도 역시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로서 율법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은 어떤 산이냐면 율법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산골로 가는 거죠. 산골로 누가 들어가냐면 마리아가 가는데 마리아가 누구를 지금 가지고 있죠? 그렇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소식을 전해주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잉태를 했단 말이에요. 아이를 잉태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씨를 가지고 있는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안고 있는 마리아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율법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가브리엘이 말한 것처럼 친족이라고 그랬거든요.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친족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복음과 율법은 하나다 그런 거예요. 하나. 지금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가는 거라고요. 그렇지만 역할은 각각 나눠서 해요. 계속 이어서. 그렇지만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율법 안에 있는 복음. 그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같은 거지만 이렇단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너희들이 보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골로 가는 거예요. 산골로 가는데 이제 이런 내용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의 말씀이 그냥 안 찾아도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 아래에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씨로 가지고 있는 마리아가 율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걸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굉장히 섬세한 거예요. 그런 부분 하나하나를 다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이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골짜기가 메워진다는 거예요.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진대요. 높아진 것은 뭐예요? 이게 세상 지식이고 율법 지식이고 껍데기, 표면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높아진 상태예요. 그것을 이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탄하게 해버리겠다. 그런 뜻이죠. 골짜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둘로 나눠진 걸 말하는 거거든요. 골짜기. 그러니까 율법의 선과 악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로 오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거예요. 산 위에 동네가 율법 아래에 있는 그런 존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산에 있는 동네를 비출 수 있는 복음이다, 진리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그 유대의 한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40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예. 엘리사벳에 가서 이제 문안을 했습니다. 근데 요 짧은 절이지만 사가랴도 나오고 사가랴의 집도 나오고 엘리사벳도 나왔어요. 사가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그런 뜻이거든요. 사가랴가. 그리고 엘리사벳은 하나님은 맹세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억하다와 맹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에 문안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가랴는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언약을. 언약을 대표해서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이고, 그 다음에 그걸 맹세했다. 도장을 찍어준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뜻이 엘리사벳이에요. 그게 시내산의 언약이었잖아요. 시내산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해주겠다.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잖아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겉으로 보면 다 행위 언약이에요. 그 자체가. 이렇게 해야 복을 받고 이렇게 안 해야 저주를 피하고 이렇게 다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것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행위 언약으로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것을 표면상으로 보면은 행위의 언약이지만 그 내용 안으로 들어가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이 두 가지,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두 가지가 뭐냐면 언약이고 맹세라는 거였거든요. 언약과 맹세예요. 이것을 행위로 붙든 자들은 행위로 인해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행위로는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으니까. 이것을 내면의 그 이면의 복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언약과 맹세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은 두 언약이 항상 있는 거예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죠. 이 거짓말하는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바로 이 행위 언약 아래 있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 이 자기 생각이에요. 겉의 말, 표면적인 하나님 말씀을 담고 있는 사람의 언어예요. 세상 지식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참말은 뭐겠어요? 그 언약으로 붙든, 은혜의 언약으로 붙든, 그걸 간직하게 된 그런 상태, 그런 사람의 말은 다 참말이에요. 참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해요. 주님이 누가복음 11장 40절에서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겉도 만들고 속도 만들었대요. 하나님이 율법도 만들고 복음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무엇으로 구제하라고요?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러는 거예요. 안에 있는 복음으로 구제를 하라. 이면적인 하나님의 말씀, 깨달아진 말씀으로 구제를 하라. 그 생명을 살려라. 그렇게 되면 너에게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맥락이 어떤 맥락으로 가고 있냐면 겉과 속이에요. 겉과 속. 그래서 말씀 전하시는 분들도 항상 성경 말씀을 살필 때 일단은 겉과 속을 살피셔야 돼요.
이중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성경 어디를 봐도 이중적인 그 구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먼저 가려내면 이제 쉬워져요. 그 말씀을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고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항상 이 성경 말씀은 반복인데 무엇의 반복이냐면 창조 1일째부터 안식 7일째까지의 반복이에요. 말씀이. 그걸 찾아내야 돼요. 본문 속에서 그걸 찾아내면 엄청 유익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 1일째부터 7일째까지가 그 내용 안에 항상 세 가지 책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 자주 말씀드렸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것을 성령이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성령께서 책망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책망이라는 것은 야단친다는 의미보다는 가르쳐 준다, 깨닫게 해 주신다 그런 의미예요. 엘렌코라고 한다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항상 그게 반복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잘 가려내면 빗나가기가 좀 어려워요. 오히려 말씀 전하는데 이제 참고 삼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그 지금 사가랴의 집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그 겉과 속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세례 요한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두 가지 있죠. 그 다음에 물세례와 불세례가 있죠. 그 다음에 사람이 지은 성전과 하나님이 지은 성전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옛사람과 새사람, 겉사람과 속사람, 그 다음에 세상 지식과 말씀의 지식, 그 다음에 표면적 율법적인 것과 내면적 복음을 담고 있죠. 그 문자적인 말씀은 돌비에 해당되는 거예요. 네? 돌비. 그 다음에 그 문자적인 말씀에서 내가 깨닫잖아요. 이 말씀이 이런 의미라고 하는 내 속에서 막 깨달음이 와요. 그게 신비에 새겨진 말씀이에요. 그게. 깨달아진 말씀이 신비에 새겨진 진리다. 진리의 말씀이다. 그게 복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스토리에서 그걸 찾으셔야 돼요. 깨달아지는 그 말씀. 그럼 내 신비에 새겨지고요. 그게 나의 존재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 소유가 풍부해지면 부자가 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가난하면 힘들고 소유가 많아서 부자면 살기는 좋잖아요. 그것은 그 영적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여준 모형적으로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건 없어요. 그건 모형으로 준 것뿐이니까 거기서 배우면 되는 거예요. 슬픈 일이라든가 기쁜 일이라든가 이게 있잖아요. 슬픈 일이 좋아요, 기쁜 일이 좋아요. 기쁜 일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면 기쁘게 사는 거고 못 들어가면 슬프게 사는 거라는 것을 이 세상에서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면 슬프거나 기쁘거나 똑같아. 의미를 알면. 모르면 슬픔을 계속 슬픔으로만 안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41절 졸음도 오고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제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오는 것을 보면서 복중의 요한이잖아요. 복중의 아기가 막 뛰논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나요? 여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임신했을 때 네? 발로 차는 거? 그거 있기는 있구나. 언제 그런 일을 해요?
아이가? 5개월 좀 되면 5개월쯤 되면? 애가 움직이는. 아, 움직이는데 언제 움직이더냐고요? 아, 지 마음대로. 마음대로? 이거하고는 다르네 그럼. 다르죠. 밖에 소리에 의해서 네. 그 민감, 뭐 사람 각자 틀리겠지만 네. 소리에 의해서 이렇게 음악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의해서 좀 틀리기도 그래. 아빠가 소리 들으면 아빠 소리에 반응할까? 아빠 소리에도? 하여튼 뭔가에 반응을 하는구나. 근데 그것조차도 모형으로 주셨을 거예요. 지금 이 말은 그하고는 좀 달라요. 아니, 그 엘리사벳 아이가 언제 마리아를 알았다고. 마리아가 나 왔어 그러는데 얘가 막 뛰노는 거예요. 이 뛰놀다라고 하는 게요, 스키르타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느 정도 뛰는 거냐면 깡충깡충 뛰는 거예요. 깡충깡충 뛰는 거.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정도예요. 그, 이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한 군데만 소개해드리면, 시편 114편 4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산들이 뛰어논대요, 산들이.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산들은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 근데 율법이 언제 뛰는지 아세요? 우리로 축소해서 딱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언제 내가 뛰는 것이 그런 거예요. 성경을 읽었는데 영혼이 네? 그렇지 그렇지 풀어지지 않던 어떤 말씀이 있었는데 일주일 동안 막 금식도 하고 다 했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다가 깨닫게 되었어요.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게 뛰는 거예요, 그게. 그게 뛰어노는 거예요, 그게. 그 문자적인 말씀을 이면적인 말씀으로 깨달아 아는 것 자체가 뛰어노는 거예요, 그게. 그 지금 세례 요한은 그 산이에요, 율법. 그런데 복음이 딱 오니까 그 소리를 듣자마자 알아들은 거예요, 그걸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논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지금 다 이게 율법과 복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큰 소리로 얘기했어요.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자가 우리들이었잖아요. 예, 우리가 아들을 내 안에 씨로 갖게 되면 복된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된 여자예요. 예. 그러면 또 나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 그게 나이기도 한 거예요. 예. 그 복음도, 그 나라고 하는 복음도 똑같이 복이 있죠. 예, 당연히.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43절을 읽을게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자, 이제 여기서 조금 깊이 생각할 문제가 있어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이게 엘리사벳이 한 말이죠. 내 주의 어머니, 내 주는 누구예요? 여기서 엘리사벳이 이야기하는 내 주. 마리아가 잉태하고 있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 그분은 주라는 걸 알았어요. 엘리사벳도. 예. 그 다음에 그 주의 어머니, 아기의 어머니,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 예수님보다 마리아를 더 숭배하죠. 예,
그 주님의 어머니니까. 이런 말씀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 안 사놓은 그 파, 거기서도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예.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다 그게 그런 말이에요.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 그런데 그게 맞아요. 우리도 아들을 낳잖아요. 그럼 내가 어머니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죠. 우리의 신랑. 그러면 나는 부인이잖아. 그의 아내잖아. 아내. 아내가 아들을 낳는데 그럼 어머니지. 예. 그러니까 우리는 신분이 세 가지예요. 아들이면서 엄마면서 또 뭐예요? 그렇지. 아내, 어머니, 아들 세 가지 다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순서적이죠. 순서적이죠. 네. 처음에는 아내죠. 그 아들을 낳아야 어머니가 되는 거지. 네. 어머니에서 네. 아들로 바뀌는. 그렇죠. 그래서 아들이 부모를 되게 만들어요. 아들이. 그런데 네. 이제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8절에 보면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간단합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자, 옆 사람을 생각을 해보세요. 옆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아내잖아요. 아버지 아내죠? 그러면 아버지 지금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내예요, 이분이. 그러면 하체를 범한다는 게 뭐냐면 씨를, 아버지 씨를 주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씨를 주면 아버지의 씨가 들어간 거니까 상관없잖아요. 간음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 씨를 주면 간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차이가 뭐예요? 아버지의 씨를 주면 그건 복음이지요, 복음. 그러면 내가 주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주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데 내 생각으로 된 복음을 준다고 하잖아요. 내 생각. 내 생각. 세상 지식. 엄청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그 일을 많이 버리는 거예요. 세상 지식이 얼마나 좋은데요. 성경 말씀보다 더 매료될 수 있어요. 그 세상 지식과 하나님 말씀을 버무려요. 그래서 그걸로 복음을 전해줘요. 그럼 그게 자기 씨란 말이에요. 그것은 자기 씨야. 그것은 아버지의 씨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아버지를 범한 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그런 일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아요.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 특히 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더 그렇죠. 굉장히 이건 두렵고 떨린 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컨펌을 받지 않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그걸 큰일을 벌이는 거죠. 씨를 잘못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건 참 조심해야 돼요. 자, 44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이 복음으로 깨달아질 때 막 그 잠도 안 오잖아요. 그때는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막 누구한테 뛰어가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 3장 4절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전도서 3장 4절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이게 이제 우리 세상살이를
설명한 것처럼 보여요.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지. 그렇지. 이 세상 힘들 때도 있고 또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겉과 속을 설명한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울 때가 있는 것은 겉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울 때예요. 그때가. 자기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그 말씀, 은혜의 그 복음을 깨닫게 되면 정말 그때는 기뻐서 뛰는 거예요. 그게 웃을 때예요, 그게.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다 같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표현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오니까 문안하는 소리를 듣고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 놀았도다. 참 이게 얼마나 우리 안에서 다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좌우지간 기뻐해야 돼. 45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자, 여기 보면은 간단한 말씀이지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런 복을 받았잖아요. 예. 믿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피스티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피스티오. 네, 이 믿다라는 말인데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냐면 맡겼다, 의탁되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단지 그렇게 될 줄로 믿어요라는 정도가 아니고요. 내 삶 전체를 거기에 맡겨버렸어요. 복음에 목숨을 걸어버렸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세상 욕심으로 살 거냐, 하나님 말씀으로 살 거냐, 이게 딱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장사가 잘 될 걸로 믿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완전히 그 목숨을 그분에게 의탁되어진 상태. 그것은 수동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밀고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자는 자기가 스스로 만들 수 없는 것을 그렇게 되었으니까. 우리 모두도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시급한 것이에요. 그게. 자, 46절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자, 47절까지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제 여기서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했을 때 이 영혼은 푸뉴마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푸시케예요. 예, 푸시케고 47절 내 마음이, 이 마음이 푸뉴마예요. 예, 우선 그걸 정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내 혼이 이렇게 되는 거죠. 푸시케니까 내 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푸뉴마, 내 영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이렇게 되겠죠. 예.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은 46절 그 내 영혼, 내 푸시케가 주를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는 이 저기예요. 퀴리오스예요. 주 퀴리오스. 그런데 47절에 내 마음이 뭐라고 했어요? 푸니마라고 했죠? 푸니마가 하나님 내 구주, 이 구주는 퀴리오스가 아니에요, 또. 응? 다른 단어 소테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다 의미가 있겠죠. 네. 이겁니다.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처음에 우리가 푸시케 혼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믿어져요. 처음에 교회 다니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도 생기고 열정을 바치고 그러잖아요. 그게 겉의 사역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겉의 사역에 열심히 있는 거예요. 이 겉의 사역이라고 하면은 성전 개념으로 말하면 손으로 지은 성전이에요. 눈에 보이는 성전. 그런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이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푸뉴마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겉에 사역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안에 사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겉에 집을 졌었다면 안에 있는 집을 짓는 거예요. 내면 성전을 짓는 거예요. 이 순서를 여기서 살짝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이 푸시케가 주를 찬양했다 이거예요. 퀴리오스, 주님을 찬양했어요. 이 찬양하다고 하는 메갈리노라고 하는 단어는 위대하심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찬양을 그렇게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는 혼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육신적이고 혼적이고 어떤 내 감각에 변화가 오기를 기대하는 그런 그 형태예요. 처음엔 다 그래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기적을 쫓아다니잖아요. 처음에는. 그리고 은사를 이렇게 쫓아다니잖아요. 그게 다 겉의 사역이에요. 겉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행위들이에요. 그게. 그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는 내 마음이 푸뉴마,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 이 구주가 이제 퀴리오스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소테르라고 그랬어요. 소테르는 소조에서 온 단어인데 소조가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소테르는 구원의 하나님, 구원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구원주가 뭔가를 그 다음에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겉에서 나를 구원해 주었지라고 하는 기쁨도 처음에는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내 안에 구주가 있었구나. 밖에 계신 게 아니었구나. 내 안에 계셨구나. 그 십자가가 밖에 있었던 게 아니고 내 안에 있었구나. 다 모든 게 이면 내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밖에서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기뻐함은 내 구주를 기뻐함은 아까는 찬양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는 기뻐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기뻐하였다라는 것은 에갈리아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정말 내 내면에서 그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밖에 사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내면이 항상 기쁘고 즐겁고 평강이 흘러 넘치는 상태. 그렇게 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젊었을 때는 막 놀러 다니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관광하고 밖으로 뛰어다니는 거 좋아하지 않나요? 근데 나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안에 있고 싶죠, 안에. 네. 그런 것으로도 이렇게 참 설명을 해줘요. 48절 읽겠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제 이 48절부터 55절까지, 56절 빼고 55절까지는 이제 이런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창조 7일간의 그 여정과 똑같아요. 그리고 출애굽 여정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산상수훈과도 같은 맥락을 해요. 이 내용들이. 이게 이제 마리아가
하나의 실을 읊는 것처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순서를 쭉 보면은 그런 순서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읊어댄 게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쓴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철저하게. 1.1획도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48절을 보면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리라. 여기 보면은 처음에 여종이잖아요. 그리고 비천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종이요? 비천한 자구나. 이걸 이제 깨닫는 거죠. 그게 언제냐면은 애굽에서 부르짖을 때예요. 그런데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을 정도로 복 있는 자가 될 거다. 약속이죠. 그러니까 첫날은 약속이잖아요. 항상. 창조의 첫날도 약속에 해당되고 또 애굽에서 부르짖을 때도 약속이잖아요. 구원해 주겠다. 기다려라. 그런 맥락이잖아요. 그래서 이 비천하다 이 뜻을 이 단어를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썼냐면요. 빌립보서 3장 21절 같은 경우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낮은 몸 할 때 이 낮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같더라고요. 비천하다. 예. 우리가 낮은 자다. 비천하다. 똑같은 거예요. 예.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형체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날에 해당되고요. 48절이 애굽에서 부르짖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이 말씀 자체가. 그래서 그 느헤미야 9장 9절 보면은 이제 찾지는 마시고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표현은 다르지만 이게 다 이게 맞아 떨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49절은 뭐냐? 49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였다.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네? 그분이 그렇게 능하신 일을 거기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도 놀래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놀랐어요. 똑같이. 그렇게 자기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 아까 9장 9절 말씀 다음 절에 10절이 있는데 거기에 읽어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짝이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완을 해줍니다, 서로. 50절,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이런 말씀이 이제 지금 50절부터 52절까지 세 절을 읽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이 느헤미야 9장 11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진가 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홍해를 건너올 때 추적해온 그 애굽인들을 몰살시켰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 있는 자, 권세 있는 자가 애굽 사람들이었잖아요. 이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다라고 하는 표현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다 우리들의 이야기잖아요.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상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그 능력의 크심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라는 것을 너희들 깨달아 알아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이 복음을 갖다가 값싸게 받지 말라는 거죠. 기분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 기분 좋으면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53절을 보면요.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참 표현이 재밌어요.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대요. 이게 뭐예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줬잖아요. 그리고 반석에서 샘물나게 했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배불렸는데 그 다음 절이 참 재밌어요. 부자는 빈손으로 보냈대요. 그럼 누가 부자일까요? 거기에 무슨 부자가 있겠어요?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건데 그거 안 먹으면 다 죽는데 부자가 어디 있겠어? 느헤미야 아까 9장 계속 보고 있는 건데요. 왔다 갔다 하실까 봐 찾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읽어드릴게요. 15절에 보면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를 준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신령한 음료, 신령한 떡으로 보지 못하면 그게 부자인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은 그거 먹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부자라니까 그게. 그래서 빈손으로 보냈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못 준 거잖아요, 말씀을. 못 깨달았으니까 그에게는 빈손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너희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주는 떡은 영원히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자시진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만나는 뭐냐면은 말씀인데 그냥 그 보이는 만나는 뭐냐면 표면적인 말씀이 보이는 만나예요. 육신을 좋게 할 것처럼 보이는 이 말씀. 이렇게 잘 행하면 복을 받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만나가 그건 그냥 광야에서 먹고 죽는 만나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만나를 먹어야죠. 54절,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그 이스라엘을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종 이스라엘을 돕고 긍휼히 여겨서 기억했다고 그러잖아요. 기억. 기억 안 하면 소용없는 겁니다. 기억이라는 단어가요. 아들이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놀랄 일이죠? 기억해야 아들이 되는 거고 아들이 됐다라는 것은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 9장 아까 보던 그 9장 21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이 말씀.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해요? 그들을 돕고 긍휼히 여기고 기억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40년 동안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40년 동안 그렇게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이끌어 오신 그
도왔던 그 부분을 어떻게 부각을 하냐면 그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 발이 부르트지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이 이제 애굽에서 입다가 입은 채로 나왔으니까는 그 입었던 옷이겠지. 그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 신고 나온 그 신발도 닳지 않았고 40년 동안 놀랐지 않아요? 근데 40년 동안 해지지 않고 닳지 않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려면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새로운 신발 계속 만들어 주셔도 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 있다니까 이것도. 이거 신명기 똑같은 말씀인데 신명기 29장 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이제 다른 말이 뭐냐면 아까 느헤미야에서는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신이 포함됐어요. 신. 발에 신. 그러면 이제 이 상징을 잘 아시면 풀어지는 거예요. 옷은 뭘까요, 옷은? 말씀이에요. 주님이 말씀으로 40년 동안 그들을 옹이하였다. 그런 얘기예요. 말씀을 인도하셨다.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그 언약 변치 않고 40년을 하나님의 한결같이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발은 뭘까요? 발은. 발이 부르트르지 않고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세족식도 하셨잖아요. 발 씻어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목욕한 자는 뭐 다 안 해도 되지만 예, 다 온몸이 깨끗한 자는 목욕 다 한 건데 발은 씻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발에 신을 벗어라. 이게 다 무슨 뜻이에요? 또 너희들이 복음 전하러 가다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에 뭘 떨어라? 신의 티끌. 발에 티끌을 떨어버려라. 그런 말씀도 있고. 그러면 옷은 이제 알았으니까 발은 뭘까요? 발. 야곱이 누구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나올 때. 에서. 에서는 세상이잖아요. 그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을 이스마엘을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 그 야곱의 뜻이 뭐예요? 발꿈치라는 뜻이에요. 야코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서면 내 몸이 어디에 그 의지를 하게 되죠? 발에. 발이 최종적으로 버티고 있는 가장 밑에 있는 거죠. 완전 기초잖아요, 기초. 그러니까 발은 뭐냐면 그 사람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존재. 그러니까 의지하는 것이 뭔가를 그 발로 표현한 거예요. 네가 의지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떨기나무 앞에서 네 신발을 벗어라 그럴 때 네가 의지하는 것을 벗어라 그런 뜻이죠. 그런데 신도 알아야 돼요. 신은 뭐예요, 신. 신은 요즘처럼 이렇게 신는 신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샌달 같이 생겼을 거예요, 샌달. 그래서 이렇게 끈이 있어서 끈으로 묶어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샌달이 뭐 같이 생겼어요? 사람 신체 중에. 혀 같이 생겼잖아요, 혀. 응? 샌달, 신은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의 신이잖아요, 발의 신. 발은 뭐예요? 그 사람의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의지하고 있는 것. 세상을 의지하고 있으면 세상 신이 되잖아요. 세상 신. 복음을 의지하면 무슨 신이 돼요? 복음의 신. 그러니까 복음의 신을 신고 그러잖아요. 신은 혓바닥이에요. 언어라고, 언어. 그러니까 모세 보고 그러잖아요.
너 거기 신발 벗어 그러잖아요. 세상 네가 가지고 있는 언어 그거 벗어버려. 그건 아니거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신발을 닳지 않았다, 또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이런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언약대로 그들을 이끌어 오셨다, 한결같이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못 알아먹은 사람은 탈락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가시적으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간 자들은. 그러니까 발을 의지하는 거, 이게 신발이에요. 신발은 발에서 나오는 말이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되고, 복음에 의지하면 발이 복음의 발이 되는 거고, 세상을 의지하면 세상 발이 되는 거고, 그 세상 발에다가 신을 신으면 가짜 거짓말하는 언어를 쓰게 되는 거죠.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곱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처음엔 다 야곱이었잖아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이제 거의 다 됐네요. 55절.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이게 똑같은 말씀에 느헤미야 9장 22절에는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과 왕의 땅과 바산옥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언약대로 다 이루어졌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했고 거기서 열두 지파들이 땅을 다 나눠서 차지했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부르짖는 그 모습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언약으로 이끌어 오셔서 결국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서 땅을 분배해서 받는 거. 영적으로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이제 56절. 거기까지 말을 하고 나서 뭐라 했냐면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마리아가 석 달쯤 거기서 있었으면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이렇게 잉태하고 몇 개월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찾아왔을 때 6개월 됐다고 그랬거든요. 9개월 되는 거죠? 9개월 이제 조금 넘었겠죠? 그럼 이제 산 달이 다 됐잖아요. 근데 왜 가버리죠? 마리아가? 이왕이면은 아이 낳는 거 좀 보고 가시지. 딸인지 아들인지 좀 궁금할 거 아닌가? 왜 가냐고요, 왜? 맞아요, 맞아요. 그걸 설명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열 달이 차면은 마리아가 석 달이 되는 거예요. 다시 엘리사벳이 열 달이 되면 마리아로는 석 달이 되는 거라고요. 석 달쯤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의미가 같다라는 거지. 율법으로 열 달이 완전히 차잖아요. 그러면 새 생명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새 생명. 복음의 새 생명은 항상 셋째 날이에요. 셋째 날이라고요. 출애굽 여정으로 보면 홍해를 건너서 3일길 왔을 때 그때가 이제 거듭남이라고요. 그러니까 3일, 뭐 3개월, 3년 이게 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계속 그게 좀 머릿속에 사라져요. 네. 거듭났는데 왜 거역을 또 하죠? 아, 그렇죠. 네. 지금 계속 보면 이렇게 네. 하나님이 다 네. 이끌어 오셨고 느헤미야에서 다니 이끌어 왔는데 네. 완성을 다 얘기했는데 네. 우리도 지금 다 완성을 알고 지금 믿고 있는데 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같이 묻어왔지만
문제는 그 믿음으로 되어 있느냐 안 들어 있 안 됐느냐 그거 그 차이죠. 거역한 것은 처음부터 거듭남이 없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지만 쓰러지는 거 있잖아요. 쓰러지는 거. 그것은 광야 생활 전체가 다 그랬습니다. 쓰러져요, 우리가. 죄도 짓고. 근데 그것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가시적으로는 홍해를 다 건너왔는데 거기에 이방인들이 섞여오죠.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섞여오잖아요. 그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섞여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섞여 있는 거예요. 그걸 가라지라고도 표현하잖아요. 네? 그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참 힘들죠. 힘든데 추수 때 보면 안다고 그냥 놔두라고 그러잖아요. 응? 뽑지 말고 놔두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가나안 40년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참 그 광야 40년이라는 게. 가려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거기서 넘어지는 겁니다. 가짜는 다 거기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막 3천 명이 땅이 갈라져서 죽고 막 그런 일도 생기잖아요. 근데 다시 또 복음 듣고 살아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다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어디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3천 명이 뭐 살아났 아니 듣고 회개하는 거가 그러니까 항상 이중성이 있다니까. 아,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 죽었던 내 믿음이 다시 이제 이렇게 복음 듣고 살아나는 그래. 그러니까 가나안에 1세대가 못 들어갔잖아요. 그럼 1세대 전체가 그럼 구원 못 받은 걸로 나온단 말이에요. 일단은. 그런데 1세대가 내 안에 있잖아요. 내 안에 1세대가 그렇게 죽어야 2세대로서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의미도 있는데 진짜로 구원 못 받은 백성도 있다라는 것을 두 가지 설명을 다 한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3천 명이 죽은 것 같이 3천 명이 말씀을 듣고 하루에 회개해서 살아났다. 그 의미가 맞죠. 네. 내 안에 네. 그때 죽었다가 복음 듣고 살아나고. 네,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걸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거든요.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이제 죽은 거잖아요. 죽은 거. 그러니까 죽고 다시 살아나면 되는 거죠. 다시 살아나면 되는데 살아나지 못한 자도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지. 어쩌면 많은 교회들이 살아나지 못한 상태로 지금 물세례만 받고 그 상태로 살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또 모르죠.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의 문턱에 가서 극적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그건 다 몰라요, 우리도. 그러니까, 푸시케가 주님을, 퀴리오스 주님을 찬양했고, 그 다음에는 푸뉴마가 구원주를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처음과 그 나중에 항상 있는 거예요. 두 단계로. 겉과 속이 있듯이 그걸 항상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 육체 예수로서 우리가 활동을 하다가 그 예수로서는 죽어야 되는 건데 그걸 모르니까 예수와 함께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것은 죽어야 돼요. 혼적인 것은 다 죽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죽어야 되는 게 아니고 오면 죽게 되어 있어요. 표현상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예, 그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죽음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이 육신적이고 보이는 것만 의지하고 살면 안 되죠. 그것만 의지하는 게 야곱이죠. 예, 이제 우리가 안으로 이 밖에서 이제 안으로 완성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할 수 있는 엄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엄마.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